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은 계속 잘 나가고 있다고 빨간불을 계속 켜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좀 소외를 받는 것 같고 뭐 나가는 종목만 나가고 있는데 그 나가는 종목들은 이미 우리가 따라잡기에는 많이 올라서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전략 유진투자증권 잠실 지점의 우원명 부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수급 상황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심리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나라는 부분이 이제 개인 쪽에서 나오고 있는 매도세랄지 외국인은 계속 이제 맨날 우리가 얘기하는 종목들만 사고 있으니까요. 시장 자체가 올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좀 수급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코스피 시장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 주말에 글로벌 시장,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이 물론 상승 마감했지만은 어쨌든 역시 뭐 외국인들의 매도 이제 1,500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는데요. 뭐 지수 상승폭이 상당폭 둔화가 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하고 특히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장 초반에 좀 올랐다가 상승분을 좀 대부분 반납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 지수와 연관이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어제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주로 매도를 보인 종목군이 뭐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와 신한지주, 그다음에 뭐 네이버, 삼성 SDI, LG 디스플레이 주로 이제 IT 업종 위주로 주로 매도를 보였다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미국 금리 상승 우려감이 좀 완화될 거라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도 이제 국내 시장의 어떤 상승 기대감을 계속 높이고는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미국 연준 의장 통화 정책 보고가 예정이 돼 있고요. 현지 시간으로 오늘이죠. 그다음에 이제 1월 PC라고 하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표가 좀 발표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우리나라 시장에 좀 녹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떤 그 흐름들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코스닥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제가 이제 뭐 개인 입장에서 바라봐서 더 그렇게 보이는지 몰라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참 예. 외국인 투자 쉽게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냥 사면 올라가죠. 위에 예. 올라가니까 뭐, 얘네들이 무슨 고민이 있겠나. 그런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그만큼 더 고민이 깊어지는 예, 거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뭐 외국인 같은 경우, 기관 같은 경우 모처럼 이제 코스닥 시장에 동반 순매수를 보여줬거든요. 네. 규모도 좀꽤 컸어요. 440억, 810억 대 매수를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그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를테면은 그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신라젠, 바이오메드 같은 종목들이 일부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 하단에 있는, 그러니까 시가총액 5위부터 하면 한 20위 정도권에 있는 종목들, 이를테면 TCG나 펄어비스, 뭐, 로엔, 제넥신,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한 2%에서 4%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일부 바이오 업종들, 예를 들면 뭐, 바이오리더스나 뭐 진바이오텍, 바이오니아, 녹십자랩스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개별적으로 급등세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어떤 시장을 이끌어가는 특별한 섹터나 이슈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상당히 개별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다고 판단이 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장을 견인한 어떤 시총 상위주 어떤 흐름이 있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고요. 상당히 이제 그 어떤 중소형주 중심의 단기적인 대응 시장이 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거래 대금이 4조 7천억 원대로 좀 상당히 저조했는데 이 예. 수치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초 이후에 가장 적은 수준,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사실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1월 중순에 한뭐 12조까지 거래대금이 늘어났는데 그거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그 투자 심리가 좀, 약화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보신다면 코스닥 시장을 특히 양분하고 있는 바이오 업종하고 IT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 IT 소재 장비 업종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보시면 주가도 상당히 약하고요. 그다음에 거래량도 항상 저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시장 약세 흐름이 어제는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 수급에 의해서 계속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코스닥 시장인데 그래도 그중에서 그나마 한번 종목군을 묶어보자면 제약 바이오가 네, 아닐까 맞습니다. 싶어요. 그런데 과연 앞으로 제약 바이오주가 더 주도주 역할을 해주면서 상승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뭐 주도적으로 상승을 이끈다라기보다는 뭐 지금처럼 사실 뭐 산발적으로 어떤 재료를 보유한 종목군들이 장중에 어떤 수급이 좀 쏠리면서 이제 네. 급등락을 연출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어제 시장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 의약품 지수가 대략 1.5%, 코스닥의 제약 업종 역시 0.9% 상승하면서 시장 지수 상승률을 상당히 이제 비트하는 그 이기는 이제 그런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뭐 이런 제약 바이오 업종의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는 정책적인 효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정책이라는 게 과연 뭐냐 구체적으로 그렇다고 친다면 역시 향후에 있을 뭐 주기세포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종목군도 뭐 연관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투자 심리를 좀 완화시키는데 조금 호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네.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실적 부분이 어쨌든 간에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특히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작년 연간 수익이 상당히 뭐 좋았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보시면 해외 시장에서 약진 이런 부분들이 계속 기사화되고 뉴스화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흑자 전환을 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과 맞물려서 최근 들어서 보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도 계속해서 뭐 수주 계약 관련된 부분들을 공시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또 투자 심리를 아직까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끄는 요인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사실 반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워낙 시장 흐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뭐 계속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정한 섹터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어떤 주도주가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어떤 특정한 시장을 견인하는 업종이 없는 상황 이런 부분들도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어떤 그 강세를 계속 반사적으로 수급을 유입시키는 요인이 판단이 되는데요. 특징 종목군 잠깐 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역시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말씀드린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제약업종에서 대형주 녹십자 같은 종목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뭐 바이로메드나 녹십자 랩셀, 인트론 바이오 뭐 이런 정도의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그나마 종목군이 함께 올라가 주다 보면 그래도 개인 투자가들이 투자하기에 수월해질 텐데 역시 앞으로도 좀 개별적으로 등락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만큼 종목 얘기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워드릴 테고요. 어제 시장에서 또 특징적인 움직임 보여줬던 섹터군 중 하나가 이제 정유화학이 아닐까 싶은데 예, 여기에 대한 상승 배경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어제 보시면은 뭐 시장이 상당히 약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SK이노베이션이나 네. 아니면 뭐 SOIL, GS 이런 종목들이 예. 3에서 4%대까지 상당히 강세를 참 나타냈었는데요. 뭐 그 이외에 또 뭐 이를테면 이제 정유주들을 말씀드렸고요. 그 이외에 또 뭐 화학주들 중에서 LG화학,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다시 신고가를 어제도 조금 넘어서는 그런 예. 강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니까 정유화학 업종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시간에 나왔었는지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이제 시장의 변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금리가 인상이 되겠죠. 과거에는 뭐 상당히 저금리 어떤 유동성 시장에서 이제 향후에는 뭐 금리가 인상하는 금리 인상이 뭐 당연히 뭐 예정이 되고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시장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인플레이션 시장 하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업종은 인플레이션 시장이라는 게 사실은 돌려 말하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이유는 경기가 그만큼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와 연관돼서 역시 경기 민감 소재 업종 중에 대표적으로 정유 업종, 화학 업종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정유업종들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있을 경우 인플레이션 해치가 가능한 그런 실물자산과 연관된 업종과 관련된 종목 업종군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같이 맞물까 금리 인상과 맞물린 부분, 그다음 인플레이션 해치와 맞물린 부분이 같이 연결되는 뭐 대표적인 업종이기 때문에 정유업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라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계속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정유업체들은 이미 정제 시 설비가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실제로 유가의 변동에 따라서 정제 마진 폭 변동폭이 크지 않고요. 그다음에 아주 안정적인 수익을 가지고 가는 그런 업종들이기 때문에 뭐 수익 어떤 유지 강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한 가지 같은 경우 역시 대표적인 고배당 관련 종목군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그 파월로 의장의 청문회 증언과 관련된 질문 하나만 추가로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파월로 의장의 청문회를 앞두고 미국 증시가 관망을 해야 되는데 미국 증시는 잘 나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왜 관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과연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력이나 금주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시장 전략은 또 어떻게 잡아놓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일단 뭐 신임 연준 의장 청문회 통화정책 보고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어떤 얘기가 나오든지 간에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네. 뭐 그런 판단이 되고요. 실제로 뭐 신임 연준 의장이 뭐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대로 급격한 어떤 통화정책의 변화 없겠죠. 뭐 기존의 시장이 예상한 정도의 경기 진단 내지는 금리 인상 언급이 예상이 저는 된다고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속도 불확실성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이런 부분들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 수급은 상당히 개선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역시 말씀드린 대로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은 대표적으로 뭐 정유화학, 조선업종 이런 업종 중심의 대응.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막 예를 들면 IT 일변도 뭐 내지는 작년에 가졌던 그런 어떤 생각들을 조금 바꾸시는 그런 태도들이 좀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역시
바이오 업종군이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매수가 유입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뭐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긴 하겠는데요. 아무튼 IT 관련 부품 장비 업종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 왜냐하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예정돼 있긴 하지만 모멘텀 부분의 부분과 연관돼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특히 삼성전자 관련된 실적의 어떤 불안감 내지는 불확실성이 조금 완화되는 시점 2월 말 정도까지 저는 뭐 IT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더 좀 이렇게 좀 시간을 갖고 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전략을 짜다 보니까 이번 코너에서도 정유화학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됐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제 종목별로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잠시 후 다음 코너 김영철 팀장과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의 우원명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